지금 제철라대학교 본관 뒤에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밤새 어제 하루 종일 내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조금씩 흩날리고 있고 아마도 오늘 계속 이렇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길이 되게 지금 미끄럽고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제주한라대학교가 위치한 이 노성동이라는 곳은 제주도의 신시가지여서 비교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운행하는 차량도 많고 하다 보니 자연히 길이 빙판 길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제설 작업도 항상 보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는 길에 굉장히 시속을 낮춰서 와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와보니 주차장도 다 이렇게 뒤엎어져 있어서 눈이 주차선이 안 보여서 그냥 적당히 감각에 맞춰서 이렇게 차를 주차하고 지금 걸어가는 길입니다. 학교에도 눈이 많이 와서 오늘 방학이기도 하고 해서인지 특히나 오늘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걸었던 그 길에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았던 걸 느낄 수 있었죠. 여기는 신관이에요. 학교 건물 나중에 봄이 되고 예쁘게 좀 이렇게 되면 건물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신관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학과들이 지능형 시스템 공학과 컴퓨터 멀티미디어과 컴퓨터 정보과 컴퓨터 관련된 정보기술 건축학부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정보기술 건축학부 사무실도 있고 레저 스포츠과 강의실이 있어서 골프 연습장도 지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직원입니다. 여기 저쪽이 이제 직원 여기 쭉 길게 늘어서 있는 게 전체가 다 직원인데 원래는 이게 다 별도의 건물이었대요. 하나하나. 근데 세 개의 건물을 모두 다 중간을 이어붙여서 A동, B동, C동 이렇게 부르면서 다 모두 다 직원으로 통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시관에 있어요. 그래서 직원 C동에 제 강의실도 있습니다.
차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길이 다 아주 얼어 있지는 않지만 걷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눈도 계속 내리기 때문에 좀 그런 편이고 계속 여기 지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작게 이렇게 공원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언어 교육원이 여기 있어요. 언어 교육 센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도 여기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제주도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서 토픽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관을 끼고 돌면 여긴 지금 지붕이 있어서 눈이 여기까지는 안 쌓였는데 바람이 워낙에 세니까 눈이 이 지붕이 있는 여기까지도 날려서 들어온 거예요. 아우, 저 방금 미끄러질 뻔했어요. 엄청 미끄럽네요. 여기 앞에 지금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쵸? 여기 금호 세계교육관 B동, 그리고 저쪽에 멀리 보이는 게 금호 세계교육관 A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B동, 지금 바로 옆쪽에 정면에 보이는 여기는 국제경영학과가 위치하고 있어요. 2층에 있고 햇볕도 잘 들고 강의실도 넓고 최첨단 설비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큰 스크린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잡히는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녹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고 녹화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중에 저장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직원 앞에 넓은 광장이에요. 주말이 되면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가족들이 여기 앞에 와서 놀기도 해요. 이 밑에는 주차장이어서 놀기가 어렵고 직원 이 앞에 와서 놀기도 합니다. 오늘 역시나 이렇게 지금 눈이 직원 앞에도 많이 쌓여서 눈이 푹푹 들어가요. 얼마나 왔는지 제가 자 방금 제가 찍은 발자국이거든요. 꽤 많이 들어가죠. 밑에도 눈이 여전히 계속 쌓여 있는데도 대략 한 4cm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 미디어 아트를 할 수 있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쪽에서 조명을 쏴서 저 반대편에 있는 금호세계교육관 B동 건물에다가 이렇게 쏘면 밤에 되게 예쁜 미디어 아트를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금호세계교육관 A동이에요. 이 건물 1층에 농협은행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교 안에 농협은행이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노형동의 모습이 길 너머로 이제 보입니다. 학교 위치 되게 좋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이게 노형 신시가지 한복판에 있어서 뭐 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다녀서 제주 전체에서 여기 오는 거는 뭐 진짜 많아야 한두 번 갈아탈까? 저 멀리서 올 때? 이 근처에서 올 때는 진짜 그냥 바로 오는 버스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되게 교통도 좋고 근처에 어디 뭐 먹을 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지금은 차들이 그래도 도로들이 조금 눈이 좀 약간 치워진 것 같으네요. 그 사이에 방금 제가 출근하는 길에는 그래도 눈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많이 치워진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눈이 쌓인 모습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연구실로 갈게요.